지난 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하마스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 내 유대교와 이슬람교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한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남성이 자신의 형제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무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3년 11월 비자 블러틴 업데이트에 따르면 가족 이민 문호는 전면 동결됐습니다. 파워볼의 잭팟 당첨금이 15억 5천만 달러로 역대급으로 불어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이미 이스라엘에서 700여 명, 팔레스타인에서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하마스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의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은 7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하마스의 공격을 명백히 규탄한다며 테러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들의 편에 서 있고 이번 공격으로 희생된 이스라엘인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언급하며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들에게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과 이스라엘의 차이 하네급이 국가안보보좌관 사이에 통화도 이루어졌다며 양국이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유대교 안식일인 지난 7일 새벽 아라크사 홍수작전을 감행하고 이스라엘을 상대로 수천 발의 로켓 공격과 함께 무장대원 수십 명을 이스라엘로 침투시켰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로 진입하면서 육지, 해상, 공중을 모두 이용했고 공중 침투의 경우 패러글라이더까지 이용됐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700명을 넘었으며 2,0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를 전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중 공습이 이어지면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사망자도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양측 사망자를 합치면 1,100명이 넘고 부상자는 4,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 내 유대교와 이슬람교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한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 당국도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FBI와 국토안보부는 7일 공공안전 우려 회보를 발표하고 각 주와 지역별 법 집행 당국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미국 내 위협을 나타내는 특별한 정보는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국외의 유대인 최대 밀집지역인 뉴욕시에서는 에릭 애덤스 시장이 유대인 지역사회와 종교시설에 자원을 추가 배치하고 보안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만 애덤스 시장은 구체적이거나 믿을만한 위협이 있다는 정보는 없다면서 유대계의 불안을 진정시켰습니다. 또 캐시 오컬 뉴욕 주지사도 뉴욕주 경찰당국에 법 집행당국과 협력해서 유대인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매슈 플래킨 검찰총장이 유대교와 이슬람교 종교시설에 대한 순찰을 늘리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믿을만한 위협이 있다는 정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남성이 자신의 형제의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출동한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사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경 42살 마이클 황 씨는 버울룸 지역 자택에서 형제와 언쟁을 벌이던 중 형제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황 씨의 12세 아들이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고 비디오 게임과 관련해 황 씨와 아들 사이에서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언쟁에 황 씨의 형제가 개입하면서 형제 사이 말다툼으로 이어진 겁니다. 소년은 아버지와 삼촌의 말다툼이 격해져 삼촌과 함께 2층으로 대피했는데 아버지가 올라와 삼촌에게 두 번 총격을 가해 911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황 씨는 방탄조끼를 착용한 채 집 밖에서 경찰을 기다렸고 현장에 도착한 경관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두 명이 다리에 총을 맞았고 경사 한 명은 왼손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반격하는 과정에 황 씨는 사살됐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5월 권총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가 지난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또 폭스뉴스는 황 씨에게 정신질환 의혹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황 씨의 동생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상을 입은 경관 중 한 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다른 경관 두 명은 퇴원했습니다. 국무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3년 11월 비자 블러틴 업데이트에 따르면 가족 이민 문호는 전면 동결됐습니다. 국무부의 11월 비자 블러틴 업데이트 결과 가족 이민 문호를 순위별로 보면 가족 이민 1순위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A순위 영주권자 직계가족, 2B순위 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 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 시민권자 형제자매 등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하고 동결됐습니다. 직전 달에 발표된 10월 비자 블러틴에서는 2A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1년 1개월 넘게 전진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모두 동결됐습니다. 취업 이민 분야 역시 대부분 동결 상태를 이어갔지만 약간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지난달에 이어 7일 전진했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취업이민 카테고리는 문호가 전면 동결되면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한편 취업이민 문호 중 1순위 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 투자이민은 비자 발급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민자들의 미국행을 만류하겠다는 목적으로 중남미를 순방 중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민자들 앞에서는 침묵하면서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남미 3개국을 순방 중인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이번 방문 목적은 뉴욕으로 향하는 이민 희망자들을 만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그는 실제로 이민자들 앞에서는 정작 침묵했습니다. 지난 6일 애덤스 뉴욕시장은 앞서 멕시코 방문에 이어 에콰도르 수도 키토의 이민자 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애덤스 시장은 1시간가량 보호소를 둘러보고 이곳에 수용된 이민자들과 대화도 나눴지만 미국행을 만류하진 않았습니다. 한 보호소 직원에 따르면 애덤스 시장은 이민이나 미국에 대한 언급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호소가 제공하는 노동허가와 주거 지원 시스템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호자의 관리자는 애덤스 시장의 방문 목적이 이민자들을 말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서 시장이 보호소의 운영을 칭찬하는 말만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앞서 첫 방문지인 멕시코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을 쫓으려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꿈이 악몽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내놓긴 했지만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였습니다. 애덤스 시장이 당초 밝힌 방문의 목적과 그의 실제 행동 사이에 간극이 생기면서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북부를 관할하는 주 뉴욕 총영사관 국정감사가 올해 이례적으로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주미 대사관 또 주 유엔 대표부 국감도 함께 단 하루 만에 합동감사로 진행되는데요. 형식적 국감이 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올해 주 뉴욕 총영사관 국감은 15일 워싱턴 DC 주미 대사관에서 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국감은 주미 대사관, 주 유엔 대표부 국감과 함께 단 하루 만에 합동감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한인을 담당하는 뉴욕 총영사관 국감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주 뉴욕 총영사관 국감과 유엔 대표부 국감을 주미 대사관과 묶어 합동으로 진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과거엔 단독 국감으로 진행됐었는데 2019년에는 유엔 대표부와 합동감사로 진행되면서 질의 내용이 부실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주미 대사관 감사까지 동시에 진행되면서 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과 워싱턴 DC의 거리 때문에 김이환 주 뉴욕 총영사와 황준국 주 유엔 한국 대사만이 현장에 직접 참석하고 나머지 관계자들은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뉴욕 일원의 한인들의 민원실 부족과 안전대책 문제 등 주요 이슈는 언급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재외공관 영사 서비스의 만족도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93.69점이었던 만족도가 2020년에는 69.6점으로 급격히 떨어졌고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롱텀 케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문제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천정부지로 치솟는 비용에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CNN에 따르면 미국 인구 약 10명 가운데 한 명은 65세 이상이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6%가 롱텀 케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비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면서 많은 노인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 롱텀 케어 보험협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약 5,8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2020년 기준 750만 명의 사람들만이 롱텀 케어에 가입했습니다. 또 보험료 상승으로 매년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롱텀 케어 청구 금액은 약 130억 달러에 달했는데 코로나19 이전보다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65세 이상의 연간 보험료는 1,700에서 7,225달러 사이로 나타났지만 이에 반해 2022년 노인들의 중간 소득은 겨우 47,000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상승 및 이로 인한 시장 철수로 인해 개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롱텀 케어 보험협회 측 관계자는 80%의 노인 가구가 롱텀 케어 및 노후 관리에 대한 금전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건강한 노후 생활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양대 복권 가운데 하나인 파워볼의 잭팟 당첨금이 역대급으로 불어났습니다. 1등 당첨금은 무려 15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계속해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파워볼 복권의 잭팟 당첨금이 무려 15억 5천만 달러, 2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7일 밤의 추첨에서도 6개의 당첨 번호를 모두 맞힌 구매자가 나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오늘 밤 이뤄지는 추첨에서는 잭팟 금액이 15억 5천만 달러, 즉 약 2조 910억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CNN 등 여러 언론에 따르면 이 금액은 파워볼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금액이고 메가밀리언까지 합하면 미국 복권 역사상 5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파워볼에서는 지난 7월 19일 캘리포니아주에서 10억 8천만 달러의 잭팟이 당첨된 이후 석 달 가까이 또 다른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파워볼 역사상 잭팟 당첨금이 연속으로 10억 달러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워볼 복권에서 6개 숫자를 모두 맞춰 당첨될 확률은 2억 9,22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는 옵션을 선택할 경우 현재 기준으로 세전 6억 7,980만 달러, 즉 약 9,171억 원을 받게 됩니다. 미국 복권 사상 최대 당첨금 기록은 20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11월 파워볼에서 나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이버 담당 부보좌관은 지난 6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달 탈중앙화 금융업체 맥신을 해킹해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해킹 수법이 이전의 북한의 수법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맥신은 지난달 25일 해킹 공격으로 2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가 도난당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추가 조사한 후 피해액은 1억 5천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배우 송혜교 씨와 함께 한글날을 맞아 미 서부 지역 최대 미술관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측에 온라인 한글 지도를 제공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SNS를 통해 라크마 홈페이지에 약식으로 제작한 한글 지도를 제공했다며 영어와 스페인어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어 지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서 교수와 송혜교 씨는 지금까지 뉴욕 현대 미술관과 브루클린 미술관, 보스턴 미술관, 캐나다 토론토, 로열 온타리오 박물관 등의 한국어 안내서를 기증했습니다. 재무부는 6일 전기차 구매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새 공제액을 구매 단계에서 바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신규 판매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전기차 구매자에게 신규 차량 구입 시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구매 이후 세액 공제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라 실제 보조금 지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규정으로 소비자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점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전기차 소비자들의 구매 비용 자체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지아주가 일반 약국에서 의료용 대마 판매를 허용하는 첫 번째 주가 됐습니다. 조지아주 약사위원회는 이달 초부터 의료용 대마 판매 원서를 접수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주내 400여 개 개인 소유 약국 가운데 120여 개가 보테니컬 사이언스사의 의료용 대마 오일을 판매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들 약국은 주 정부의 실사가 끝나는 몇 주 이내로 의료용 대마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내 38개 주가 의료용 대마 사용을 합법화했지만 정부 허가를 받은 대마 전용 매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약국에서 의료용 대마 오일 구입이 가능해지면 이를 처방받은 환자들의 대마 구입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3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 역시 화창하지만 밤 늦게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We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